네, 안녕하세요. 박병창 김문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그 내용으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NF 소나타인데 네. 이제 정차 시에 네. 이제 엔진 부분이 들어왔을 때 어떤 내용으로 부분이 들어온 겁니까? 이제 뭐 이제 흡기 네. 흡입 네, 그렇죠. 네, 공기를 들어가는 그 공기량을 제어해 주는 에어 프로센서라고 그러죠. 네,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데 네. 공기 양을 이제 검출하는 센서인데 그래도 공기가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해서 이 안을 해서 이렇게 에어클린을 거쳐서 공기 이용 센서를 거쳐서 이렇게 안으로 엔진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네. 이제 부조를 하고 있어요. 부조를. 아. 네, 이제 공기 전시에 이제 부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네. 이제 도둑 공기가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여기 보시면 스로틀 바디 네. 바디에면 보면은 ISC 밸브가 있는데 공회전 네. 조절 밸브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공기량이 틀리면 네. 이제 이쪽에는 이제 기계거든요. 네. 기계인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 센서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상이 있어도 이 부분에서 이제 고정 코드가 표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센서가 고장이 아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로틀 바디에 있는 네. ISC 밸브하고 네. 스로틀 바디에 카본이 많이 껴서 네. 엔진 아이들 시에 진동이 발생되면서 고장 코드를 표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요약을 해보면 이 공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공기의 통로를 거쳐서 에어컨을 거쳐서 공기 유량 센서에서 공기량을 측정한 다음에 네. 검사한 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 공기 유량 센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스로틀 바디라고 스로틀 바디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공기 유량 센서가 정보등을 떴는데 이 센서가 아니고 네, 여기 그렇죠. 스로틀 바디 쪽에 네, 이물질을 끼었거나 아니면 이제 네. 공회전 조절 밸브가 네, 이제 카본이 많이 꼈거나 이제 밸브 쪽에 이제 크랙 발생으로 네. 이제 아이들 진동이 발생되는 현상이죠. 엔진 조종이. 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 스로틀 바디 쪽에 이상이 있다고 지금 판단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청소를 해봤는데도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부동이 흐른가 봐요? 거기 들어가 있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열을 받으니까 식혀주기 위해서 부동이 그쪽으로 순환이 되게 만들었네요? 예, 부동이 그 역할은 이제 냉각작용인데 네. 공기가 이제 더울 수도 있고 네. 예, 따뜻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에 따라서 공기 밀도가 변하게 되면 네. 이제 공기량이 틀려지거든요. 연소실에 아, 들어가는 게.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데워지게끔 그 따뜻한 물이 네, 그렇죠. 돼서 그 공기가 따뜻하게 해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정하게 이제 환경적인 네. 예, 온도가 따라서 이제 네. 공기가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겠죠. 이게 스트레스 바디 어셈블리 이거죠? 네, 그렇죠. 청소를 한번 했는데 계속적으로 떨림 현상이 있어서 네. 이 부품을 교환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차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네. 이제 하나가 고장나면 나중에 네. 이제 여기 보시면 센서가 네. 이제 두 개가 달렸는데 네. 이것도 고장날 수도 있고 네. ISC 밸브. 아, ISC 네, 밸브. TPS 밸브거든요. TPS, 네. 네, 예, 센서인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이게 고장나면 또 이게 고장나고 네. 네.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제 카본 같은 게 많이 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청소를 했는데 예, 떨림 현상 나타나고 네, 증상이 계속 제한돼가지고 예, 아세이로 네네네. 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새 걸로 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경고등하고
이 떨림 현상 있는지 없는지 네, 있는지 네. 없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런 이제 가스켓 미세한 부위에서도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엔진 진동이 떨릴 수도 있거든요. 예, 오래되다 보면 이제 고온부가 이제 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같이 바꿔주는 게 작업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무리 잘 됐다고요? 네. 지금 이제 작업이 네. 예, 완료된 상태이거든요. 네.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스로틀 바디 아세인데 네. 이렇게 이제 새 걸로 교체를 했어요. 네. 예, 교체를 했고 네.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네. 네. 에어플로우 센서 작동법이 네. 성능 이상이 뜨면은 네. 이 에어플로우 센서를 교체하지 마시고 네. 그에 관련된 네. 여기 있죠 흡기 네. 흡기 라인을 네. 확인해 보시고 네. 어디에 누설된 데가 있나 공기가 누설된 데가 있나 확인하시고 네. 네. 아니면 이제 공회전시 네. 네. 공회전시 엔진이 부족했을 때는 네. 이제 스로틀 바디를 교체하시고 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는 네. 그 공회전시에 네, 진동. 진동이 심했는데 지금 네. 진동이 전혀 없어졌네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 스로틀 바디 네, 이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네. 이제 ISC 밸브인데 네. 이쪽에 이제 안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네. 날개 부분이 크랙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카본이 많이 쌓여가지고 네. 이제 카본도 쌓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TPS 센서도 있는데 네. 센서 자체의 고장이어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네. 고객님의 요청으로 네. 아세이를 교환하는 작업을 네.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도 청소를 해도 잡히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는데 네. 이 전체를 어셈블로 교환해서 네. 완벽히 예, 수리가 네. 됐다 이거죠? 네, 청소를 해도 네. 안 되고 다른 부분이 네. 예, 바꿔도 네. 예. 또 차가 완벽하게 이렇게 수리가 됐으면 그래도 그만한 어떤 가치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고객님들은 이제 네. 엔진에 이제 구조가 일어나면은 네. 구조가 일어나거나 네. 아니면 이제 클러스터에 경고등이 뜨면은 네. 이제 약간 네. 무서움을 느끼시는데 네. 그렇지 마시고 항상 네. 가까운 정비소 오셔가지고 네. 정비사원분들한테 증상을 네. 말씀하시면 그에 네. 맞는 조치를 해드리니까요.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정비소 오셔가지고 네. 네, 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NF 소나타 경고등 점등 및 엔진 부조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